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잉크토버에서 주구장창 사용했었던 에코라인 수채화 브러쉬 펜 세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소개하고 싶었던 브러쉬 펜이었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 이제야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브러쉬 펜과 활용 기법 등을 알아볼까요? 제가 산 브러쉬 펜은 10자루에 한 세트로 묶인 브러쉬 펜이고요. 전 처음에 병에 들어있는 형태의 잉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브러쉬 펜이 좀 더 싸길래 브러쉬를 구입했었습니다. 뭐 병 잉크도 한 두 개 정도 구입을 했었는데 이 브러쉬 펜이 펜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들고 다니기 편하다는 게 장점이어서 병 잉크보다는 브러쉬 펜을 자주 쓰게 됐어요. 브러쉬 펜의 팁은 스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탄력이 좋아서 굵은 선과 가는 선 그리고 면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요. 그 때문인지 영문 핸드레터링 하는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펜입니다. 굵은 선과 가는 선 조절이 편하거든요.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한글 캘리그라피에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코라인 잉크의 가장 큰 장점은 잉크가 물에 녹으면서 수채화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잉크가 물에 녹으면 농담 조절이 쉽지 않은데요. 이 브러쉬 펜은 물에 녹이면서 농담 조절을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무엇보다 맑게 발색되고요. 잉크와 수채화 채색의 느낌을 둘 다 갖고 싶다면 한 번쯤 사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총 10가지 색의 브러쉬 발색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레몬 옐로우, 말 그대로 맑은 레몬 옐로우입니다. 물에 잘 녹지만 물에 녹으면 색이 많이 연해지더라고요. 딥 오렌지는 당근색, 어디에든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컬러였어요. 스칼렛은 웜 레드에 가까운 색입니다. 참고로 브러쉬펜으로 그리고 난 후에 종이에 완전히 스며들기 전에 빠르게 물에 녹이면 녹일수록 잉크가 물에 잘 녹습니다. 마젠타, 자주빛으로 물에 녹으면 연한 핑크색이 돼요. 블루 바이올렛, 좀 더 자주색 느낌이 더 강한 컬러입니다. 제비꽃이 상상되는 색깔이기도 하고요. 물에 녹으면 파스텔 보라색이 됩니다. 울트라마린 딥, 생각보다 딥하진 않아요. 에코라인이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아서 묵직한 맛은 덜합니다. 스카이블루, 울트라마린 딥보다 밝은, 말 그대로 맑은 날의 하늘 같은 색입니다. 옐로우 오커, 우리가 상상하는 옐로우 오커보다 채도가 더 높아요. 황토빛이라기보다는 옐로우 느낌이 더 강한 그런 컬러입니다. 그린,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보다는 연두색이란 표현이 더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약간 노란빛이 강한 것 같았어요. 블랙, 블랙은 말 그대로 깜장. 물에 녹으면 짙은 회색으로 발색됩니다. 전체적인 발색을 봤을 때 다른 뭐 일반적인 수채화 물감보다 굉장히 가볍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맑고 밝은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채화 브러쉬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알아볼까요? 활용 기법 첫 번째, 물에 녹는 속성을 이용해서 다른 색과 혼합하기. 색이 다른 브러쉬를 옆에 칠해준 뒤에 물을 묻힌 붓으로 문질러주면 자연스럽게 혼합이 가능합니다. 붓질과 물의 양에 따라서 그라데이션도 가능하고 다른 색과 혼합해서 수채화 느낌이 나게 채색할 수도 있어요. 활용 기법 두 번째, 그라데이션. 이 기법은 다른 브러쉬 펜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기법인데요. 펜 한 자루를 거꾸로 놓고 펜 끝을 다른 색의 펜 끝과 마주하게 해서 위에 있는 펜의 잉크가
아래에 있는 펜으로 흘러가게 한 뒤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서 아래로 잉크가 흐르게 되어서 아래 펜으로 스며듭니다. 이후 아래 브러쉬 펜으로 선을 그으면 위에 있던 잉크가 먼저 발색되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원래의 펜색으로 돌아오게 되어 얼마나 오래 펜 끝을 마주했느냐에 따라 색의 지속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한 자루의 펜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표현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고 또 사용하다 보면 본래의 색으로 돌아옵니다. 주로 핸드 레터링 하는 분들이 잘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활용 기법 세 번째, 물감처럼 사용하기. 온전히 수채화 물감처럼 사용하긴 어렵지만 나름 수채화 물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브러쉬 펜을 팔레트에 착착착착 발라놓은 뒤 농도 조절을 하며 채색하는 거죠. 물의 양과 잉크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농담 조절도 가능합니다. 활용 기법 네 번째의 겹치기. 세 번째 활용 기법을 이용해 채색한 뒤 그 위에 브러쉬 펜이나 수채화 물감, 중성 펜, 그리고 색연필 등을 겹쳐 그릴 수 있습니다. 수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법인데요. 처음 발라놓은 면이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에코라인 브러쉬 펜을 사용하면 번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활용 기법 다섯 번째, 집에 흔히 있는 비닐 랩 위에 브러쉬 펜으로 쓱쓱 발라주고 이를 뒤집어서 종이 위에 문질러주는 기법입니다. 문지르면서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이용하는 건데요. 브러쉬 펜 그대로 사용하면 약간 메마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활용 기법 여섯 번째는 팔레트 위에 브러쉬 펜을 발라주고 그 위에 물을 약간 뿌린 뒤 비닐랩에 묻혀서 그대로 종이에 옮겨주는 기법입니다. 물을 더했기 때문에 잉크가 서로 잘 섞이면서 색이 연해져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핸드 레터링, 그림 등을 그리면 좋겠죠? 이번에 소개한 활용 기법들 중에 몇 가지를 이용해서 저도 오랜만에 핸드 레터링을 해봤는데요. 매번 핸드 레터링 할 때마다 늘 오랜만인 것 같고 새롭고 짜릿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선 비닐랩과 브러쉬 펜을 사용해서 배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잉크가 묻은 비닐랩으로 종이를 문질러주면 우연적인 효과가 팍팍 나타나더라고요. 그 위에 두 자루의 브러쉬 펜을 이용해서 핸드 레터링. 약간 보랏빛에서 자줏빛으로 글자의 색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핸드 레터링을 해줬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하긴 조금 아쉬워서 남은 검은색 펜과 보라색 펜으로 자잘한 꽃과 하트도 넣어줬어요. 추가로 금색 마커펜으로 살짝살짝 장식 넣어주기.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해봤습니다. 한번 가지고 놀면 재미있는 미술도구니까 잘 생각해서 여러모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미술도구예요. 개인적으로 병잉크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브러쉬펜도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 쓰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